한 2주 정도 밥을 먹으면 체를 계속 채끼가 있었어요. 아, 과연 누가 나를 보러 올까? 누가 나를 보러 올까? 과연 우리 회사는 왜 아무도 안 올 텐데 이거를 공연을 한다고 하는 것일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연 준비를 했었는데, 그러고 나서는 60석도 했었고 100석도 했었고요, 200석도 했었고, 또 더 작은 공연장에서 가까이서 하는 공연들도 있었고, 또 1000석 점점 넓어졌는데, 이번 투어 때는 정말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나,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아세요?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, 그게 아니라 뭐랄까, 그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보러 와준 거잖아요. 그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,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또 한 번 저의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아마 다음 앨범의 타이틀곡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에게 인것 같아서 싶은데,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매번 드리는 게 조금 민망해요 사실. 왜냐면 이 말조차도 너무 식상하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. 근데 이 말이 좀 식상하다면 땡큐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또 이렇게 공연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저의 욕심이거든요. 또 동시에 저에게는 자부심이에요. 물론 아쉬운 순간들도 있고요. 내가 연습한 대로 거기 못했어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,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공연을 해왔거든요. 이거만큼은 속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, 또 제가 이렇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와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답으로 거짓말 안 하고 과도한 욕심 내지 않고 제가 늘 해왔던 것처럼 터벅터벅 걸어갈게요.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댄스곡으로 컴백을 할 수도 있어요. 막 스모키 아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. 락을 할 수도 있고, 락은 반응이 없나요? 할 수도 있기 때문에, 제가 댄스를 한다고 해서 아, 쿨킴 거만해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제가 이거 웃어야 되는데? 안 그러면 진짜 댄스곡으로 넘어야 되잖아요. 별로 원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, 그죠? 근데 이 오늘 보신 이 댄스는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. 이번 투어에서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저를 또 보게 되면 그때는 저는 춤을 안 출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거든요. 머릿속으로 폴킴이 춤추는 거 생각하면서 그래, 그날 진짜 웃겼어, 좀 어이가 없겠지만 귀엽긴 하더라 하면서 오늘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2020년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. 새해 돼서 2019년을 돌아봤을 때 제가 그 이 커다란 동그라미 안에 이만큼 점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작게 나온 거 아니죠? 자,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폴킴 해주시는 거예요, 아시겠죠? 네.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그 옆에 창피해서 사망 못하시는 분들 옆구리 한 번만 쳐주실래요? 다 피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관자놀이 이렇게 붙이세요. 네. 그리고 세상, 나는 오늘만큼은 내가 제일 깜찍하다 하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역시 하나 둘 셋 폴킴 할게요. 자, 표정 만드시고 소형 만드시고 할게요. 하나 둘 셋 폴킴. 수고하셨습니다.